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라이티비 예슬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이패드 미니 5 사용 꿀팁인데요.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놓치고 갈 수 있는 쇼쇼한 제스처 모션 기능과 페이퍼리스 족들에게 굉장히 강력 추천하는 노트 어플리케이션. 작지만 빼곡하게 정말 분할 화면을 멀티태스킹 잘 활용할 수 있는 팁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정말 아이패드 미니5가 게이밍용으로 적합한 제품이었는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쇼쇼한 제스처 기능. 없어, 없어, 아무 때도 없어. 그런데 이거 모르시면 굉장히 서운하실 겁니다. 제스처 꿀팁 첫 번째, 키보드가 분할이 됩니다. 짠! 정상 사이즈로 쓰자니 이 쓰기가 굉장히 작아요. 가로 화면에서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남자분들이 쓰기에는 손이 작겠죠. 그리고 길을 가면서 쓰기에도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걸을 때 이렇게 화면 당기면 짜잔!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걸어가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쉽죠? 원래 키보드로 들어올 때에는 다시 합쳐주면 되고요. 양쪽으로 키보드를 분할하고 싶다! 짠! 한 손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터치패드 기능. 엥?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 터치패드잖아. 네, 그런데 일반 터치패드가 아니라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하고 필기를 많이 하는데 일일이 내가 고치고 싶은데 터치를 하고 이렇게 치기가 매우 번거롭고 힘들어요. 마우스패드처럼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손가락을 얹어서 키보드 위에 놔두면 내가 가고 싶은 위치에 이렇게 커서가 움직여집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죠. 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움직여 주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기왕이면 넓은 스페이스바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면 더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기능은 정말 모르셨죠? 세 번째, 키보드 속 숨겨진 꿀팁 잘 활용하기. 생각보다 이 키보드 안에 또 재미난 설정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아이패드 특징상 영문을 적을 때 대문자 다음에는 소문자로 자연스럽게 바뀌는데요. 나는 대문자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화살표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살표를 두 번 꾹꾹 누르시면 다음에 스펠링이 계속 대문자로 바뀌어요. 항상 화살표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쌍자음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귀찮죠. 여기서 또 꿀팁이 있는데요. 쌍시옷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쌍자음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쉽죠? 그러면 숫자는 어떨까요? 네,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바꾸기가 굉장히 귀찮잖아요. 꿀팁, 숫자가 있는 쪽으로 밑으로 당겨주시면 숫자로 바뀝니다. 네 번째! 독화면 알차게 활용하기. 작업을 하면서 그 전에 제가 애플을 사용했을 때에는 이 홈버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가고 싶은 화면을 조정을 했었는데요. 이 독화면을 슬쩍 불러와서 제가 가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을 즐겨찾기로 이동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점이 이 네 가지 손가락으로 모션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가지 손가락으로 쓱쓱쓱쓱 밀었을 때는 내가 현재 켜져 있는 창들을 불러올 수 있고, 나는 한눈에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쭉 모아서 똑! 이렇게 하시면 이 네 개의 창 또는 여섯 개의 창에서 내가 바로 가기 기능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눌러서 찾아서 갈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멀티태스킹 화면 잘 활용하기. 사실은 저도 아이패드 미니를 기존에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작은 화면에 또 여러 가지 화면 넣어서 굳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기능 너무 좋더라고요. 보시면 이 독화면을 올려서 메모를 할 거야 했을 때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 어플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짠! 저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화면의 비율도 중간을 잡고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데 3개까지 가능한데 당겼을 때 주의사항은 좌우에 넣으면 안 넣어지고요. 이 중간 부분에 넣어야지 서브 화면으로 팝업창이 뜹니다. 뺄 때에는 넣어주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더라면 너무 억울한 쇼쇼한 제스처 기능, 그리고 키보드에 숨겨진 기능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꿀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빠밤! 바로 페이퍼리스족들에게 삶의 200% 상상시켜줄 어플리케이션과 메모 기능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페이퍼리스들은 이 종이를 그리고 책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서를 PDF 파일로 스캔해줄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되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봤지만 가장 만족스러웠던 게 바로 오피스 렌즈인데요. 굉장히 심플해요. 화이트보드 모드, 문서, 명함, 사진 이 네 가지 모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드로 설정을 하고 사진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네모 박스가 나와요. 이 네모 박스 가이드라인으로 사진을 찰칵 찍어주면 진짜 A4 용지만하게 딱 스캔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하는 무료 노트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플렉슬입니다. 저처럼 간단한 메모나 필기용 정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9,900원 굿노트를 먼저 구입하시기 전에 플렉슬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제가 이게 좋았던 거는 일단 PDF 파일로 문서를 불러왔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일단은 제스처 모드가 있고 펜슬 모드가 있는데 이 펜슬도 자기의 취향에 맞게 두께와 색상 이런 것들을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제스처 모드에서 또 다른 명령을 줄 때에는 제가 좋았던 거는 제가 이렇게 미리 메모를 해놓은 거를 이렇게 모아서 보기가 돼요. 페이지 2페이지에 내가 파란색 준 히스토리를 땡겨줘. 4페이지에 내가 LBP 불러줘. 미리미리 메모해놓은 부분으로 구간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좋았던 점은 자, 만약에 나는 이 본문을 여기에 메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치시면 이렇게 네모 박스 모양이 생겨요. 복사하고 여기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고 사이즈를 변경하거나 또 이 부분에서도 뭐 나는 또 어떤 거를 메모 치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메모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두 번째, 애플 메모장. 멀티태스킹을 같이 활용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플렉스보다 이 메모 기능을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뉴스 기사를 땡겨올 때에도 필요한 내용을 드래그를 하고 복사 그대로 이렇게 옮기면 이동이 됩니다. 이미지 화면을 한번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땡기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본을 쓰거나 인터넷 기사를 정보를 이렇게 복사 붙이기에서 메모를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 어떤 걸 살지 고민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페이퍼리스족, 메모, 다이어리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그 큰 화면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가벼운 무게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쇼쇼한 제스처 기능만 잘 활용한다면 정말 이만한 아이패드, 태블릿은 없을 겁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잠깐! 이 어플리케이션은 iOS, 즉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고요. 저처럼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그리고 태블릿은 iOS, 애플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드리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뭐냐고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Send Anywhere인데요. 네 개의 사진을 보내고 싶다 하면 보내기를 누르고요. 이제 네 개의 선택된 사진을 보내기를 누릅니다. 605019 그러면 한 5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보낸 이미지가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제가 아이패드 미니 5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리뷰 올렸을 때 많은 우리 오하 여러분들께서 댓글창에 게임인용으로 최고요!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래서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임을 하실 때는 불을 끄고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뭔 개소리야! 몰입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한 눈을 위해서 게임은 밝은 곳에서 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게임을 할 때마다 항상 스피커가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할 때는 이 총소리나 발자국 소리가 한쪽에서만 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을 할 때에는 꼭 이어폰을 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아이패드 미니 5 숨겨진 제스처 꿀팁! 왜 이러는 걸까요? 페이퍼리스족들에게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어플리케이션, 게이밍족들에게 괜찮은 제품이었는지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냥 사세요! 아이패드 미니 5는 그냥 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전히 아이패드 미니 5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후기 아래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애플 펜슬을 가지고 활용 꿀팁 준비해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라이TV 예슬이었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꾹!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그럼 진짜 안녕!